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도 에브라카데브라 선생님이 사자, 밀림의 왕인 사자의 이야기와 사자의 사운드를 들어볼 거예요. 자, The King of Beast, 맹수의 왕, King, 왕이죠. Beast, 맹수. 그래서 맹수의 왕인 사자의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When he roams through the jungle, 사자가 정글 속에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닐 때면 he's out to impress every beast that he meets. 사자를 만나는 모든 동물들은 사자를 무서워한대요. He's a roaring success. 사자의 어웅 소리가 다른 동물을 무섭게 하는데 항상 성공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사자가 다른 동물을 무섭게 하는 어웅 하는 이 roaring sound 들어볼까요? 어웅 무서워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 그래서 한국에선 사자를 어웅 하지만 용어 나라에서는 워 이렇게 사자가 사운드를 낸대요. 다시 한번 워 이렇게 들리는지 들어볼까요? 오, 정말 워 그러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면 이제는 이 영어 동화를 선생님이 영어로만 한번 읽어줄게. 자,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볼게요. The King of Beasts. When he roams through the jungle, he's out to impress every beast that he meets. He's a roaring success. Lassie heard his roaring sound. 어우, 사자의 무서운 어웅. 이제 여러분이 자 동물원에 갔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조금 사자 앞에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읽어준 이 멋진 사자의 울음소리 우리 들어봤고요. 다음에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동물과 동물들의 사운드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어린이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그때까지 어린이 여러분 밥 많이 먹고 엄마 말 잘 듣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See you soon.